것입니다. 공짜 좋아하지 말랍니다. 공짜 공짜를 공짜를 좋아하지 맙시다. 네, 다음 순서는 조금 저 이걸 바꾸겠습니다. 김정수 포퓰리즘 추방운동본부 사무총장께서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는 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선거사무가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먼저 어르신들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전면 무상급식 반대에 투쟁을 하게 된 것은 지난 6.2 지방선거 때에 교육감을 친정교조 교육감을 당선시킨 것이 원인이 됩니다. 그 친정교조 교육감인 우리 광노영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과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은 한마디로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평등해야만 이 사회가 바로 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회주의자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모든 국민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정교조 교육감들이 7명이나 경선에 참여해서 결국 단일화를 시켰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을 하고 다시 선거에 재출마를 해서 결국은 36%라는 아주 적은 숫자의 서울시민의 민의로 지금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아주 사회주의 구호 또 공산주의자들만이 채택할 수 있는 이러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라를 망치는 이러한 전면 무상급식은 절대 되지 않는다. 반드시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우리가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8월 24일 날 주민투표를 위해서 지난 6월 16일 날 주민투표 청구를 서울 시민 81만 분의 서명을 받아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구 결과 57만 명의 서명지가 유효화되어서 8월 24일 주민투표일이 정해지고 8월 1일부터 저희들이 선거운동에 돌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지금 이 사회가 상당히 불안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8월 24일 단계적 무상급식 투표의 날이라는 전단지를 거리거리마다 돌리게 되면 실제로 현장 경험을 한 저로서는 상당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20대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30대와 40대는 이걸 쳐다보고는 저희들에게 욕을 합니다. 겨우 40대 후반에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이 전단지를 받고 저희들 격려를 해줍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30대, 40대를 저쪽 좌파 쪽으로 뺏기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30대, 40대는 누가 양산했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교조라는 그런 교원 노동조합이 양산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법관, 아까 우리 조갑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선관위 모든 요직에 그 30대, 40대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교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사회의 핵심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게을리해서 만일에 전면 무상급식을 통과시켜준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들이 실제로 경험한 결과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가 지금 나쁜 투표 거부 운동을 하는 전교조와 그리고 전교조의 추종자들이 만든 나쁜 투표 거부 운동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투표, 주민투표법상에 보면 주민투표법이라 하면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또는 어떤 한 안에 지지하거나 이런 것을 투표운동이고 그런 투표운동을 하는 자만이 어떠한 대표단체가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도 하지 않고 나쁜 투표 거부 운동 단체를 대표 단체로 지정을 해줬는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투표 찬반을 지지하는 단체가 대표 단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거부하는 단체를 대표 단체로 선정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들 어저께 선관위 행정소송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나쁜 투표 거부 운동 대표자를 그리고 또 단체를 저희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을 하고 왔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들은 이 8월 24일 날 주민투표 운동이 서울 시민의 3분의 1 이상이 반드시 투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서울시장께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서울시장께서 결코 사심이 없다고 이렇게 밝히는 그런 자리인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오늘의 이 대선 불출마 선언이 저희들이 볼 때는 거국의 결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한나라당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애국단체들도 조용합니다. 과연 그러면 서울시내에서 누가 움직여서 3분의 1의 투표를 이끌어내겠습니까? 왜 그럼 한나라당이 움직이지 않느냐? 박근혜 대표의 눈치를 본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국단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이 나라의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자기가 독재자라는 그러한 오명을 가져가면서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낮같이 밝히고 일을 독려하고 노동조합을 다스리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부흥시킨 사람 아닙니까? 옳다! 그 따님이 과연 누구입니까? 그 따님이 이렇게 민노당이나 야권연대에서 주장하는 전면적 무상급식와 무상복지를 찬성을 한다면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 사회민주주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시민 여러분들께서 한 분이 최소한 다섯 분의 손을 이끌고 투표장으로 가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